계속해서 이슈 포커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이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마오쩌둥 반열에 오르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다지 꽃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은 상황이고, 중국 경제도 최근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령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좀 중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중국 쪽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 포커스는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베이징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제20회 당대회가 개최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진핑 주석이 결국에는 10년 임기라는 이 룰을 깨고 3기의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영구 집권 체제를 확실히 했고요.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민 그 영수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오쩌둥급의 반열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시 주석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시진핑 사상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마오쩌둥처럼 27년간 집권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장기 집권 체제가 유지되는데요. 이 때문에 3기가 끝난 뒤에 본인이 직접 할지 아니면은 꼭두각시 주석을 내서서 수렴 첨정을 할지는 나중에 알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중국 안에서도 이번에 앞으로 3기 동안에 이끌어갈 정부 활동 보고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대만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실현해야 되겠고 또 실현해야만 한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그 규약에 이 부분이 명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 의사 때문에 TMC, M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도 주가 변동성이 지금 2배 이상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하지만 이는 당연히 그 정적인 수사고요. 네. 실질적으로 대만은 침공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내부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시위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여론을 바깥으로 돌리는 문제가 대만 통일 문제와 직결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정부 활동 보고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들어가고 2050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경제나 군사, 문화적인 수준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국은 1보 전진하면 또 2보 후퇴가 항상 따라오는데요.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제재가 심화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 포트리스 차이나라고 해가지고 요새화된 중국,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이번에 네. 공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계획경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 평등보다는 규제나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위험론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수면하로 내려가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은 해외시장에서 중국 그 제품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나라를 계속 리딩하고 장악하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아래 또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 그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군사를 네. 책임지지만 행정부를 이끄는 것은 총리가 되는데요. 그렇죠. 뭐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왕양 정엽 주석과 그리고 후추나 부총리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서기처 주위. 중앙서기처라는 것은 호위 부대 정도가 되는데요. 딩쉐 그 샹
2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현재는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실세는 그 부총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금융이라든지 거시경제 운영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가 하는데 부총리로 유력한 그 후임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허리펑 주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주석의 공동 부유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두가 다 같이 부자가 되자는 이런 그 철학 인민경제론이라 해서 모든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고대 이상 사회로 회귀하는 노자의 대동 사회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와 관련해서는 개혁파들이 대거 숙청이 될 수밖에 없고 개혁도 후퇴하면서 기업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조금 이상적인 형태로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경제 원칙, 시장 원칙이 조금 훼손이 되고요. 뭐 성장 대신 규제, 개혁제 대신 그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중중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처방책이라든지 부실채권 처리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 문제,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는 한참 그 등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좀 호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회를 잘 엿보고 잘 캐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중국에서 요즘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봉쇄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인들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의 공장이 있는 쪽도 도시를 좀 봉쇄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 그 4월과 5월 사이에 중국은 뭐 최대 74개의 도시가 봉쇄가 되면서 네. 3억 1천만 명이 경제 활동이 그 제재가 됐습니다. 뭐 지금은 이것보다 아주 고도화돼가지고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강 앱을 통해서 체크가 되는데 네. 여기에 빨간 등급을 부여받으면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도 출입이 불허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정책이 아무래도 감염력도 떨어지고 치명률도 낮아지는데 중국 정부가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시주석이 상기 임기의 성과로 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류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백신 외교를 주창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를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이번에 당대회를 앞두고 사흘 전에 대규모 또 시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 때문에 사회 통제를 위해서 코로나 방역 정책, 제로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통치에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강화되니까 중국에서는 현재 지난주서부터 수출 통계가 워낙 안 좋아지니까 발표도 연기됐고요. 화요일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GDP 성장률 그리고 주택 통계도 무기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GDP, 3분기 GDP 발표도 연기를 했고, 그렇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이 전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 안팎으로 목표를 잡았잖아요. 어쨌든 3분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달성 가능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네, 뭐 5.5%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IMF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은 4.2%, 내년에는 4.4%로 예상할 정도인데요. 중국 경제를 한 단어로 실속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속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최소 비행기가 날 수 있기 위해서는 300km 이상의 속력을 내야 되는데 200km, 150km로 지금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행기가 고개를 든 채 비상 그 추락하는 이런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성장률이 3분기에 3.2% 전후로 성장할 걸로 봤는데 이것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관정을 파거나 그리고 1조 위엔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또 내년도에는 신형 도시화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없는 이런 성장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또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의 문제인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또 여러 전선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가 뭐 미국도 계속 이제 수출 규제라든지 경제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은 이것에 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1대1로 정책을 고수하고 뭐 자신들의 전선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과연 이게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에요. 네, 그 미중 간의 갈등은 최소 10년 정도 아주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12일 날 48쪽 분량의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러시아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고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이라고 지목을 했고요. 또 경제나 또 안보. 그리고 뭐 각종 기술 분야에서 능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중국을 제1적으로 하는 그 국가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그리고 뭐 그 소위 말해서 의약품과 관련해서 수출 규제가 앞으로 강화될 거고요. 이후에는 6G 산업과 관련된 통신 분야 또 앞으로 좀 더 많은 각종 규제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왜 그 서방의 기술이라든지 자본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중국 요새화 전략을 펼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쇄국 정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기업들의 상상성은 급속히 떨어지면서 중중국 함정에 빠져서 성장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 3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강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펴왔잖아요. 어쨌든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1조 달러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60% 6천억 달러의 그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상당 기간 위안화 시세는 좀 불안정한 시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고 또한 앞으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처럼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축출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의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지금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1000억 달러로 줄여서요. 이 돈들이 케이만 군도라든지 버뮤다와 같은 조세 해피 지역으로 빨리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비상시에 찾아 쓰기 위해서고요. 또한 무국적 통화인 달러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8월 한 달만 하더라도 금을 103억 달러 정도가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석유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국경 지역의 무역을 위안화 결제로 바꾸면서 달러망에서 좀 빨리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 통화 그리고 그 위안화 보유에 따른 매력이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축 통화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위안화의 환율은 아무래도 계속 절하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위안화의 뭔가 패권을 잡으려고 했던 중국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의 견제도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뭔가 돈을 잘 벌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문제는 지금 중국 쪽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막히고 있고 이런 것들 상황 때문에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뭐 수출을 다변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조금 더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180도 시각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인구가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서부터는 노동인구까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자산 거품도 일어나고요. 또한 젊은 도시층들 인구들이 농촌으로 유턴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우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중국 매출이 100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이를 훨씬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포기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돈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 내수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빨리 온라인화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해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좀 타격이 적지 않나.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 국내 기업들이 초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다른 나라보다 적다. 특히 대만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응 차원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쪽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